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만점 강사 샬럿입니다. 오늘은 동사어미 TOP5 네 번째 시간으로 by로 끝나는 동사들과 그 연습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started. 1번 certify 증명하다. 이게 사실이 맞습니다. 이게 진짜가 맞아요.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죠. 동의어 confirm, verify, testify, attest. 예문을 보겠습니다.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저는 위에 나온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They certified that the signature was genuine. 그들은 그 서명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네, 토익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더 많이 나옵니다. Certify, 자격증을 주다, 면허증을 주다. 또 우리말 표현으로는 내가 자격증을 땄어 라고 표현을 하죠. 이 따다를 표현하려면 누군가에 의해서 자격증이 주어지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예문 볼게요. Mr. Kim was certified as a medical assistant. 김 씨는 의료보조원으로서의 자격증을 땄다. 응용해 볼까요? 과거 분사, 형용사로 쓸 때 Miss Lee i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 씨는 회계사다. 어떤 회계사다? Certified. 누군가에게 면허증을 받은. 따라서 공인 회계사다. 이런 뜻이 되겠죠. 활용형 Certificate, 명사. 증명서란 뜻이 있어요. 증명서류이기 때문에 한 장, 두 장, 세 장 셀 수 있죠. 가산명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 graduation certificate. 졸업증명서. A diploma. 졸업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자격증, 면허증이란 뜻도 되는데요. 동의어는 license입니다. A teacher's certificate. A teacher's license, 교사 자격증. A driver's license, 운전 면허증. 자, 참고로 certification도 명사입니다. 증명서란 뜻으로 쓸 때도 있고요. 불가산 명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 증명서, 증서라는 그 문서보다도 증명하는 행위 그 자체 를 추상적으로 개념으로 나타낸 것에 가깝습니다. The language school has a certification program. 그 어학원은 증명서 교부 프로그램이 있다. 2번 classify, 분류하다. 동의어 sort과 categorize. I classify the books by genre. 나는 책들을 장르별로 분류했다. I classify the books according to genre. 나는 책들을 장르에 따라서 분류했다. 자, 이렇게 기준은 by나 according to가 되겠고요. The item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그 품목들은 세 가지의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처럼 무엇무엇으로 분류해서 넣는 것은 이 바구니를 연상하시면 돼요. ABC 바구니 셋 중에 뭘로 분류를 쏙쏙 넣을 것인가 했을 때 전치사 into 무엇으로 무엇 안으로 분류하다. 활용형 classified 형용사인데요. 먼저 분류되어 있는 분류된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기밀문서로 분류된을 줄여서 기밀의란 뜻이 있습니다. secret, confidential의 의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A classified document, 기밀의 문서. 3번, intensify, 자동사의 경우, 심해지다. To become greater, to become stronger. 형사의 경우, 심화시키다. Make something greater, make something stronger. 예문 봅시다. 자동사의 경우, competition among companies has intensified. 그래서 기업들 간의 경쟁은 점점 심해져 왔다. 자, 여기 목적어가 없죠. 형사의 경우 We must intensify our effort.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더 강하게, 더 심화시켜야 한다. 뭐뭐 하려는 노력을 To reduce waste.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자, 여기서는 our effort가 목적어가 있었죠. 참고 표현 intense, 형용사형이죠. 정도가 아주 극심한. extreme, fierce, severe로 바꿀 수 있고요. 두 번째, 강렬한, great, powerful로 바꿀 수 있습니다. and intense pain, 아주 극심한 고통. intense competition, 극심한 경쟁. 두 번째, intensive, 집중적인, 집약적인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intensive care unit 하면은 집중적으로 care, 치료해주는 병동입니다. 중환자실이 되겠죠. An intensive language course, 집중적인 언어 course, 수업 과정.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배워서 단기 집중 과정을 intensive로 나타냅니다. 4번, modify, 변경하다, 수정하다, 무엇을 바꾸다. 자, 바꾸다에는 워낙에 동의어가 많죠. 가장 쉽게는 change와 alter가 있죠. 다음으로 convert, adapt. 이 두 가지는 새로운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개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adjust, 약간 조정하다, 바꾸다. revise, 글이나 내용 등을 수정하다, 바꾸다. 예문 봅시다. We've modified equipment for efficiency. 우리는 장비를 변경했다. 왜? For efficiency, 효율성을 위해. We've modified our original plan. 우리는 원래 계획을 바꿨다. Several times, 몇 번씩 바꿨다. 활용형, modification, 명사형이죠. 션으로 끝나죠. 개선을 위한 변경이나 수정을 얘기합니다. I made a modification to my schedule. 나는 내 계획을 변경했다. Let's make some modifications to the procedure. 우리 절차에 대한 몇 가지 변경을 합시다. 동의어 총정리합시다. 가장 두루뭉술한 동의어는 change와 alteration입니다. improvement, 개선, conversion, adaptation, 개조, adjustment, 약간의 조정, revision, 수정. 5번, notify, 알리다, 통지하다. 동의어, inform, tell, let somebody know. 예문에서 볼게요. Mr. Kim notified me of his final decision. 김 씨는 나에게 그의 최종 결정에 대해 알렸다. Miss Lee notified me that my mail has arrived. 이 씨는 나에게 나의 우편이 도착했다고 통지했다. 자, 이렇게 동사 notify는 목적어 자리에 일단 사람이 옵니다. 누구에게 알리다처럼 수동태로 바꾸면 이 사람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요. I was notified of Mr. Kim's final decision. 나는 김 씨의 최종 결정에 대해 통지받았다. I was notified that my mail had arrived. 나는 내 우편이 도착했다는 그런 통지를 받았다. 활용형 notification, 알림, 통지. 동의어 notice, message. Give somebody a notification. 누구에게 알림을 주다니까 알림을 해주다, 통지를 해주다. 반대로는 receive a notification, 알림을 receive, 받다, 통지를 받다. 6번 qualify, 자격을 얻다, 자격을 주다. prepare, 준비시키다. train, 교육시키다. certify,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주다. 예문 볼게요. Mr. Park was qualified as a dentist last year. 박 씨는 작년에 치과의사의 자격을 얻었다. Qualified as 명사, 그러면 뭐뭐로서의 자격을 얻다. This course will qualify me. 이 과정이 나에게 자격을 줄 것이다. 무엇을 위한? For a better job. 더 나은 직장을 위한 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This course will qualify me to get a better job.
내게 더 나은 직장을 구할, 그럴 행동을 할 자격을 줄 것이다. 활용형, qualification 혹은 qualifications. 어떠한 직업을 구하기 있는데 필요한 자격이나 자질, 뻘, 경력, 면허증, 자격증, 그리고 뭐 각종 수상 경력, 뭐 특수활동, 이런 것들. 이제 스펙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스펙은 사실 콩글리시긴 한데요. 우리가 워낙 이제 굳어져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What qualifications do I need?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To get this job.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You need at least,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 years of work experience. 2년간의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Qualified, 형용사죠. 어떠한 자격이 있는, 자질이 있는. Miss Park is highly qualified for the job. 박 씨는 그 일에 대한 고도의 자격이 있다. 높은 수준으로 자격을 갖춘 highly qualified 같이 많이 쓰입니다. Some interviewees were underqualified. 자, 여기서 의미를 추론해 보실 수 있겠죠? Under 하면은 밑으로 못 미치는 이니까. 몇몇 면접자들은 자격이 안 되었다. 자격이 모자랐다. 미달이 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7번. Satisfy. 만족시키다. Make somebody happy. Make somebody pleased. 누군가를 기쁘게 만족시키는 겁니다. We expect that the plan will satisfy everyone. 우리는 그 계획이 모두를 만족시킬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수동태 문장 볼게요. Be satisfied with 명사. Miss Choi is satisfied with her new job. 최 씨는 그녀의 새 직장에 만족한다. 활용형, satisfaction. 명사죠? 만족. Customer satisfaction rate. 고객 만족도. 토익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복합 명사입니다. Satisfactory. 형용사. 만족스러운. Satisfactory results. 만족스러운 결과. 그래서 여러분도 satisfactory test results. 만족스러운 시험 결과 받으시면 좋겠어요. 8번. Simplify. 단순화하다. 간소화하다. Make something simpler. 무언가를 더 단순하게,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더 효율적으로 바뀌겠죠. 예문 볼게요. The chef simplified the recipes for beginners. 그 요리사는 초보자들을 위해 요리법을 simplified, 단순화했다. 더 간단하게 만들었다. We should simplify the production process. 우리는 생산 과정을 더 간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생산 과정이 복잡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좀더 간단하게, 불필요한 것들을 생략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simplify죠. 참고 표현, streamline 설명도 가겠습니다. streamline은 원래 어떠한 물체를 유선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유선형이란 마치 여기 보시는 스포츠카처럼 물이나 공기의 저항이 그냥 흘러 넘어가도록 저항을 덜 받도록 만든 형태를 얘기하죠. 따라서 streamline 비유적인 의미로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간소화하다, 능률화하다라는 simplify의 동의어가 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The company saved a lot of money. 그 회사는 많은 돈을 절약했다. By streamlining the shipping process. 배송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능률화함으로써. 9번. Specify. Explain something clearly.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다. 명시하다입니다. The invitation specified the dress code for the party. 그 초대장은 파티를 위한 dress code, 복장 규정을 specified, 명시했다. The invitation specified that you must dress in formal attire. 그 초대장은 당신이 반드시 formal attire, 격식을 차린 의복,
즉 정장을 dress in, 입고 와야 한다고 specified, 명시했다. 활용형 specifics, 주로 복수형으로 쓰이죠. 세부 사항, 여러 개니까. 그래서 the details, 동의어고요. 예문, we haven't discussed the specifics yet. 우리는 아직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specific, 형용사, 구체적인. We haven't discussed the specific plan yet. 우리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10번, verify, 확인하다, 입증하다. Confirm, check. 예문, analysts are verifying the test results now. 분석가들이 지금 연구 결과, 이게 맞나? 이게 맞게 나온 건가? 확인하고 있다. We will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is story. 우리는 이 이야기의 authenticity, 진실성을 verify, 입증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활용형 verification, 확인, 입증, 인증. 예문, please confirm you're not a robot. 당신이 로봇가 아님을 증명하세요. 확인하세요. 어떻게요? By entering the verification code sent to you. 당신에게 전송된 verification code, 그래서 인증 코드, 확인 코드를 입력함으로써.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정답은 B. certified. 과거 분사형이었죠. 왜 그랬죠? 자, 빈칸 자리가 safety inspector라는 복합 명사 앞이었습니다. 형용사 혹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사 올 수 있겠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A certified safety inspector, 공인된 안전검사관이 is scheduled to 동사원형, 뭐뭐 할 예정이다. To visit our manufacturing facility this Friday. 제조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2번, 정답은 D번. Modifications 였죠. 자, 여기선 A, B, C, D가 모두 Sean, 명사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곳의 해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So that it can handle larger products. 그것이 더 큰 제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뭐냐? 앞에 나온 선행명사 our equipment입니다. 우리 장비가 더 큰 제품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변화를 시켜야겠죠. We made some modifications. 우리는 몇 가지 변경을 했다. 어디에? To our equipment. 우리 장비에. 우리 장비에 대해서. 3번 문제. 정답은 B번. 최대의 힌트는 빈칸 뒤에 있는 전치사 with입니다. Be satisfied with 명사. 명사에 만족하다. 해서 B번만 가능했죠. 자, 나머지 C번, qualified 같은 경우 for 명사, 무엇에 대한 자격이 있다. qualified as 명사, 무엇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D번, classified 같은 경우 by나 into와 조합이 되는 편이 자연스럽겠죠? 해석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survey,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Customers are very satisfied. 손님들이 매우 만족한다. 어디에? With our extended opening hours. 우리의 연장된, 더 길어진 영업시간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excellent job. 너무너무 잘 따라와 주셨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